오늘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갇힌 자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자기와 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편지, 이게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죽음이지만 핵심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평안하고 풍족할 때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바로 성도들에게 곧 다가올 종말을 전하는 그런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풍족한 상황에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 복음이며 속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의인이다라고 칭하셨죠. 그러나 사탄은 그 하나님의 선포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욥을 참소하며 시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허용한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여 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유업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죠.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심이며, 또이 영적 싸움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와 오늘 말씀은 읽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같이 사랑하며 서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아보다, 돌보다 이런 말은 자신의 허물을 살핀다는 거죠. 또한 범죄한 형제들, 하나님을 떠난 그 형제들을 책망하여 바른 길로 주님께로 인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장 말씀이죠. 바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금은 양날선 금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양날이스가 있는 거죠. 한쪽 날을 바로 전하며 선포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이 그뭐 악한 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그런 한 날의 말씀인 것이죠. 동일하게 다른 한편의 그 칼날, 그 말씀이 내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선포하고 자기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양날성 검인 것입니다. 먼저 각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 후에
또한 형제들의 허물을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6절, 7절, 8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인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기 위하여 극한의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욥처럼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와 같이 내가 없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죽음과 같은 그 극한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붙들고 항상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소리인 것이죠. 학창시절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죠. 같이 교회 다니며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친구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알지만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구원 받았을까요? 저도 알 수 없죠. 그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